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라스 라이프 스타일리스트 최정화입니다.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를 팍팍 올려드릴 바로 쉐어스트 최정화인데요. 오늘 그런 상품 두 번째 상품 준비되었습니다. 이 전 상품도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제품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우리 당나귀 밀크, 얘는 하이드로겔 팩이에요. 예전에 저희 스킨세라믹 당나귀 밀크 중에 다른 제품으로 한번 소개를 해드렸다면, 오늘은 이 상품이 더 원래 고가의 상품인데요. 정말 생방송 중에만 40%를 다운시켰습니다. 이 가격 아시죠?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한 장당 5,000원이었던 상품을요, 40% 다운해서 10장 패키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광고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광고 나가는 동안에요. 이제 한분한 분씩 들어오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피부 미인스님, 그리고 몽키84님께서 무궁화로 주시고 잠시 사라지셨어요. 정한님, 오늘 화사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화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스킨 세라믹이에요. 제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요즘 많은 사랑을 이제 받고 있어요. 요새는요, 나 무궁화 꽃이 피었어, 광고 봤어, 라는 분들도 제 주위에 되게 많아지신 거예요. 제가 요즘 텔레비전을 볼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제 지우 친구들이, 야, 무궁화가 너무 특이해서 이름도 까먹지 못하겠다, 나 광고 봤어, 라고 카톡 오더라고요. 너무나 뜨거운 관심 감사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는 참 메리트가 있는 매력적인 방송이에요. 그 이유를 다 아시죠? 저희가 홈쇼핑 방송, 그리고 또 1인 미디어 방송, 또 소셜의 저렴함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사랑해주실수록 저희는 더 좋은 상품을 더 저렴하게 해서 소개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랑, 많은 관심, 많은 채팅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가격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원래는 5,000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당나귀 밀크 다른 버전의 팩을 소개해 드릴 때, 저희가 얘를 이 비싼 이 5,000원 상당의 이 팩을 두 개의 추가 증정으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 제품을 한번 써보시면 이 제품을 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구성을 드렸던 건데요. 이제는 단독 방송입니다. 이전 패키지가 아니고요. 우리 하이드로겔 팩으로만 오직 10장 패키지로 해서 40% 다운 28,800원에 여러분들께 모십니다. 하이드로겔 팩은 원래 기존부터가 고가라는 건다 아실 거예요. 진짜 하이드로겔 팩에 많은 사랑을 지금까지 쭉 받아왔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 하이드로겔 팩의 그 인기가 아주 식지 않았어요. 거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 스킨 세라믹 당나귀 밀크 하이드로겔 팩은요, 기존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하이드로겔 팩에 그 귀하고 귀하다는 당나귀 밀크까지 더해집니다. 예전에요, 고대 뭐 이집트 시대부터요, 뭐 왕족, 귀족 이런 분들이요, 우유로 이렇게 목욕을 했었다는 얘기들은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원래 정말 귀족층이나 그 위에 있는 윗분들은 그냥 우유가 아닌 당나귀 밀크로 샤워를 하셨다고 해요.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그냥 우유도 있고요, 사냥유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런데 당나귀 밀크는요, 사냥유조차도 할 수가 없는 레벨이래요. 근데 저 또한 당나귀 밀크를 접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고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접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고가의 당나귀 밀크를요, 바로 이 안에 넣었어요. 한번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장당 원래 5,000원입니다. 솔잎 향기님께서 지금도 목욕탕 가면 어머니들 우유로 샤워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도 하고요.